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침없는 발언은 광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갑질에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취임 후 광주를 처음 찾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은 거침없었습니다. 상생협력을 가로막는 대기업 등의 갑질에 관용 없이 강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적발된 고복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등뿐만 아니라 검찰 고발뿐만 아니라 하여튼 저희 공정위가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IP 추적이 불가능한 인명신고센터를 강화하고 직권조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위주가 아니라 서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징후가 발견되면 직권조사하는 조사와 제재의 어떤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이제 옮겨가려고 합니다. 신속한 수사를 늘리기 위해 지역사무소의 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지역 중소업체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지역이 대기업에 대한 관련 회사가 많다 보니까 사실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 체제의 공정위가 수십 년간 이어져온 지역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준호입니다.